간밤 뉴욕에서는 몇 가지 업종별 이슈가 두드러졌는데요. 먼저 지역 은행주 관련한 소식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VB 사태로 긴장감이 고조됐던 은행주들이 급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지역 은행주들 중에 가장 크게 급락했던 퍼스트 리퍼블릭이 45% 넘게 장중에 반등하는 수준이었는데요. 무디스에서는 전망을 하향했지만 지역 은행들에 대해서 월가에서는 또 긍정적인 전망이 몇 가지 제시가 됐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웰스파고는 뚝 떨어진 은행주들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 웨스트 얼라이언스의 은행 상승 여력을 무려 150%까지 내다봤는데요. 목표가는 $60에서 $9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간밤 웨스트 얼라이언스 은행은 한편 장중에 45%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14.3%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도이치뱅크는 찰스 슈왑에 대한 분석을 제시했는데요. 유동성 리스크는 지나친 우려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기존 $109에서 $83로 하향 조정하기는 했지만요. 여전히 상승 여력은 60%가량 내다보고 있는 수준입니다. 찰스 슈왑은 어제 9% 오르면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어드는 PNC 파이낸셜 서비스의 상승 여력을 50%, 그리고 키 코퍼레이션의 상승 여력을 76%가량 내다봤는데요. 은행주를 매수하기에 가장 최적의 기간이 최근 몇 년 중에 처음으로 찾아왔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전망도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긱 이코노미 관련한 소식을 보도록 할 텐데요.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이 운전자를 계속해서 독립 계약자로 대우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주민 발의한 22호를 합헌으로 평가한 건데요. 이 소식에 간밤 우버와 리프트 그리고 도어대시 등 차량 공유 업체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2020년 제정된 이 발의안 22호는 긱 노동자를 기존의 노동자 개념과 다르게 규정을 했고요.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이 계약자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런 때문에 플랫폼 회사는 일반 정규직 노동자를 대우할 때와는 다르게 각종 보험이나 최저임금 혹은 보조금 등을 제공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평가가 됐는데요. 이 발의안이 통과가 됐을 때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위헌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당시 캘리포니아 주 판사는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손을 들어줬고요. 독립계약자와 정규직 근로자의 분류 규정을 강화했던 이 AB5 법안에 위반이 된다 이렇게 분석을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긱 노동자도 일반 노동자와 동일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던 건데요. 이렇게 되면 긱 이코노미라는 사업의 본질 자체가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버와 리프트가 해당 결정에 항소를 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번에 항소심에서 승소 결정이 나면서 차량 공유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어젯밤 우버는 5% 상승으로 마감했고요. 리프트는 개장 직후에 크게 한번 올랐지만 0.6%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도어대시는 6% 상승하며 마무리됐다는 점 함께 고려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는 리비안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비안이 아마존과의 독점 계약을 종료할 것으로 보입니다. 리비안은 지난 2019년에 아마존과 배달용 전기밴에 대한 독점 계약을 체결한 바 있었는데요. 아마존의 구매량이 저조해지면서 계약 종료를 검토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최근 아마존은 리비안 전기밴에 대해서 올해 구매량을 최저 수준인 1만 대로 제시를 했는데요. 2030년까지 10만 대를 구매하기로 한 조건은 변화가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1만 대는 전기밴 전체 수요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리비안은 손해를 볼 수 있다 이런 외신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리비안과의 관계나 주문량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리비안 역시도 양사는 여전히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다만 업계에서는 리비안의 최대 주주인 아마존이 최근 들어서 18,000명 감원 결정을 내리는 등 이렇게 비용 절감에 대한 조치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환으로 전기차 주문량에도 변화가 생긴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리비안의 경우에는 테슬라발 가격 인하 전쟁이 지속이 되면서 현금 보유량이 좋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에 아마존이 이번에 이렇게 실망스러운 구매량을 제시하면서 당분간 경영은 더 악화될 전망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계속해서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암호화폐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7% 넘게 급등을 했는데요.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 전반이 활기를 띠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2만 6천 달러 선에 가뿐히 넘어선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2월 CPI가 전월보다 0.4%가량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면서 금요일부터 상승세를 보여왔던 암호화폐 시장에는 불을 지핀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 암호화폐는 은행주들에 대한 피난처로 부상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여기에 미국 정부가 예금 전액을 보호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월요일에도 상승 랠리를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CPI 지수가 실제로 이렇게 예상 범위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암호화폐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다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CPI 발표 직후에 비트코인은 7%, 그리고 이더리움은 3.7%가 상승을 했고요. 특히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SVB 은행이 셧다운된 이후에 28.5%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전체로 봤을 때는 59%나 급등하는 모습이 보여졌는데요. 이를 두고 CNBC는 비트코인 거래량이 지난해만큼 많은 것은 아니지만 일부 분석가들은 더 많은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분석을 제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부분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뷰 박유진이었습니다.